미란다 원칙 그 연습해 보겠습니다.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를 이렇게 고지를 해주면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. 종로서 하은중 형사입니다. 당신은 차량 절도, 조치 불이행 현행범을 체포합니다.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. 수방사 헌병단 수사 헌병 일병 샘 행수입니다. 귀해를 구형법 제3조 1항의 구무 이탈 협의로 체포합니다. 귀하는 변호의 이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명은 기회가 있습니다. 귀하는 변호의 이름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귀하는 변호의 이름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명은 기회가 있습니다. 변명은 기회가 있습니다. 지금 이런 되게 억양 좋은 것 같습니다. 실제 하는 것 같습니다. 헌병단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자 한자 적어가며 외우기에 열과성을 당하는 쌤.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. 수방사 헌병단 수방 아 수사 수방사 헌병단 수사 형범 외우는데 오래 걸려. 그러니까 했던 거 아니야? 다 외웠습니다. 이제 그냥 빨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불자연스러워서. 그럼 저기 한번 해봐. 미란다 원씩. 수방사 헌병단 수사 헌병 일병 샘 해밍스입니다. 귀하는 예문은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. 아이 진짜 지금 다 적었지? 적었습니다. 이거 내일 그대로 내가 확인할 거야. 알겠습니다. 못하면 저를 체포하십시오. 후회 안 하지? 후회 안 합니다.